저희 아들이 중3 정도부터 이제 스포츠 토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저희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빚을 좀 갚아달라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시작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어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그래서 어떤 길을 가르치라고 한국말, 영어, 그리고 또 원어 히브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알아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마땅히 행하고 알아야 되고 가야 할 길일까요? 윤리도덕,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길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길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아실 거예요. 누구냐고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 어떤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가야 할 길, 우리가 알아야 할 길, 정말 그분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늙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행해야 할, 알아야 할, 가야 할 그 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도 오직 예수. 그래서 Just Jesus가 아닐까요?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아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 군대에서 복역 중인데. 어, 그래요? 네. 네네. 저희 아들이 중3 정도부터. 네. 이제 스포츠 토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성인 이후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코인 선물하고 스포츠 토토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금융기관에서 이제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2월 정도에. 네. 또 코인 선물하고 토토를 하고 동료들에게 이제 빚을 지고 그다음에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금융업체가 아닌 좀 약간 대부업체 네. 그런 데서 돈을 빌려서 3개월간 한 1,300만 원 정도를 지금 또 이제 했어요. 한 세 달 네.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저희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빚을 좀 갚아달라고. 네네. 근데 이제 도박빚은 갚아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내 아들이 군대에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가 좀 저희가 어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저희가 빚을 안 갚아주게 되면은 뭐 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군대 재판이라든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네. 그 아들을 저희가 다 성장하기 전에 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믿음이 좀 짧고 그래서 그런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아들 빚을 갚아줘야 될지 말아야 예. 될지.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불신자였는데 최근에 네. 이제 하나님을 믿게 아, 됐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네네. 근데 남편은 처음부터 갚아주자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갚아주자. 그리고 네네. 우리가 주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들도 이번 일로 해서 이제 그 부대에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겠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걱정이 저희의 이런 빚을 갚아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 아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게 하는 그냥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박빚을 아예 안 갚아주고 어찌됐든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일단 갚아주고 월급으로 갚자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면서 언젠가는 목사님처럼 그 은혜로 이거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1,300은 그럼 벌써 이제 다 변제됐나요? 네, 저희가 한800 정도를 이제 동기들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는 갚아줬고요. 대부업체 500만 원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적금 같은 거 타면 갚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업체에서 그거를 오케이 해줬어요? 예, 거기는 완전 사채가 아니라 금리는 되게 높은데 매달 이자만 갚으면 되는 곳이라서 예. 그렇다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 아드님이 중3 때부터 그랬다면, 네. 중3 때부터 이런 빚이 많았을 텐데, 네. 지금 군인 같다면 적어도 10년 안팎 정도인데, 네. 그러면 중3 때 군대 가기 전까지 빚은 어떻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한번 토토를 하면 뭐한 2, 300만 원? 뭐 이런 식이어갖고 그 이자를 굉장히 많이 높게 빌렸었어요, 아이가. 그 친구들한테나 선배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다 각서를 쓰고 저희가 매월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줬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코인 선물을 하고 이러면서 금융기관에 한 1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인 되기 전에 네. 얼마 정도 갚아주신 것 같으세요? 성인 정도 되기 전에는 1천만 원좀못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성인 되고 나서 또 1,000만 원 넘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로 있고, 이번에 한800 정도 갚아줬고요. 근데 저 말씀은 부모님이 갚은 거 외에 네. 아드님이 전체 빚 얘기한다면 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 어림잡아서 한뭐 2,500, 3,000 정도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정도 경제 능력이 되셨어요? 네, 제가 저희가 경제 능력은 됐어요. 네. 그러면 성도님 생각에는 네. 아드님이 이제 제대한 다음에 네. 완전히 새 사람 될것 같으세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걸로 해가지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고요. 저희 남편도 원래 도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 남편을 예전에 제가 그냥 팽개쳤다면, 이런 날이 왔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에 목사님하고 전화가 연결된 것도 기도의 응답인 것 같고 또 이제 요번에 휴가를 어떻게 이제 저번에 그일 때문에
그 도박했던 일 때문에 이번에 휴가를 좀 해서 집에 좀 오래 있기로 해서 다가요 날짜하고 맞는 거예요. 네. 너무 공교롭게도.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가기로 했거든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말씩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였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고 제가 교회를 감으로 해서 남편도 믿음을 갖게 됐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일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렇게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아들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많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조금 마음을 합하게 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금같이 단련하신다고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단련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희가 지금 빚을 안 갚아주면, 뭐, 법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군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쁜 영에 사로잡히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아예 못 갚아줄 여력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갚아주게 됐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낫을지 안 낫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성도님, 첫 번째,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드님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된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께 아주 좀 어려운 질문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성도님은 지금 그냥 좋은 말만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아프더라도 팩트를 듣기 원하세요? 아프더라도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말만 듣고 싶다. 지금 잘하고 있다. 아, 네. 그럼 축복 기도만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상담 신청하셨다는 거는 이게 진짠가 아닌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좀 아프고, 좀 충격적이라도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네. 성도님,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아드님은 한참 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네. 미지수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걸 갚을 능력이 되냐고, 경제적인. 근데 그때 예스하셨고 지금 또 중간에 하신 말씀이 저의 그런 여력도 되고 하셨잖아요. 엄마 아빠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드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드님이 아니고 아드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엄마 아빠 돈을 다 땡겨 쓰고 빚을 질 때까지 다 탈탈 털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한번 갚아줬으면 계속 갚아주게 되고, 그리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 되기 전에 1,000만 원 이상, 성인 되고 나서 1,300. 근데 지금 그나마 군대에 있어서 그렇지, 군대 없다 보면 이것이 1억 3천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상태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본인이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제가 뭐 절대로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만 놔두면 1억, 2억, 10억, 20억
100억 금방 돼요. 네. 금방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어차피 몇 억 날아간 다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어쩌면 영영 이어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네. 왜냐? 지금 군대에 있어서 뭐를 못하는 상태에서. 네. 그런데 요즘 군인들도 매일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네. 지금 아드님이 뭘 하는지 저는 지금 모릅니다. 네. 엄마도 몰라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네. 계속 갚아주는 것이 현명한 건가? 결국은 밑빠진 독이 되는데. 네. 지금 500만만 남았다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진짜 500이 끝이면 좋겠지만 네.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제가 보여서 그때 어떤 나쁜 영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남편이 이제 현재까지는 도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분이 네. 결혼하신 지 얼마 후에 그런 네.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한 20년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드님 연세보다 적어도 한 25년 정도 이후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25년 동안 그 꼴을 봐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은 굉장히 이게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사업을 해서 네. 돈이 다 날아가고 뭐 중간에 본인도 뭐 여러 번 또 도박을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싹 묶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누가 변제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끊긴 다음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더 이상은 그렇죠.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너무 그거죠. 예. 예. 도박 중독자들은 예. 어디에서 돈을 꿀 데가 없고 비빌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 예.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이거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그것이 이제 남편분이 결혼할 지 20년 동안 속세에다가 네. 다 전줄이 끊기니까 돈줄이 끊기니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전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빵빵한 네.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 빵빵하게 대줄 거예요. 그러면 네. 왜 끊겠어요? 네. 왜 끊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엄마 아빠가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아들이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든가 네.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재산을 보존하면서 더 이상 네. 돈을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전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이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성도님에게 지난 패턴을 보는 거예요. 네. 패턴을 보면 남편분도 20년 넘게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도박을 하다가 결국 네. 돈줄이 끊기니까 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끊게 되었는데 네. 네.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네. 돈줄이 있다 보면 성령님이 온데간데 없는데 지금 네. 아드님한테는 엄마 아빠는 네. 돈줄이 계속 있다 보면 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할 자리를 엄마 아빠 뺏는 것이 아닐까요? 아, 네. 네. 그러므로 알겠습니다. 가혹하게 드릴 말씀은 네. 지금이라도 끊지 않으면 네. 앞으로 25년, 35년, 30년, 40년, 50년 보장이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부모님 만났어요. 제가 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들은 네. 아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장가 보내면 좀 정신 차리겠지. 그래가지고 장가를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평생 어느 집에서 귀하게 자란 그 여자를 네. 평생 고생시키는 부모가 맞더라고요. 네. 아들이 그냥 결혼만 하면 철 들겠지? 웬걸? 철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성도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나중에 돈줄을 끊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끊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아들님한테 네.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돈 못 준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네가 도박해가지고 날려버린 돈 네. 어렴풋이 해서 3천만 원 네, 네. 네가 갚어. 네. 그래서 각서를 받으세요. 네. 각서를 받고 네. 네가 직장을 잡아가지고 엄마 네. 아빠한테 매달 얼마씩 돈을 내.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못 준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하고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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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네. 있으면 제가 당연히 얘기하죠. 있으면 제가 당연히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얘기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생명과 사망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도님의 선택이에요. 언젠가는 행년에 되겠지. 그러면 어쩌면 성도님을 좋아하고 20년 후에 또 통화하면서 네. 목사님 우리 쫄딱 망했고 우리 아들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저 인터폴 그 적색 수배 받으면서 몇백억 지금 빚져가지고 저희는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다 갈라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닐하고 살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20년 후에 그 모습 네.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돈줄을 끊어가지고 네. 아드님이 갱생의 길을 찾도록 하시겠습니까? 지금 갱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돈 나올 데가 없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돈 나올 데가 없으면요. 어디 가는 네. 줄 아세요? 친구들한테 가요. 네. 거기도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 네. 아세요? 사채에 빌려가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안 되고 안 되고 도박은 이길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네. 도박이에요. 네. 하다 보면 나중에 쫓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결국은 어쩌면 감옥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라도 정신 차리면 그나마 그 영혼은 이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총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싸고 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분 같이 정말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되진 않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 그거죠. 그게 20년 후일 수 있고 30년, 40년, 50년 후에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 있는 돈을 다 털어먹은 다음에 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더라도 팩트를 듣고 싶으시냐고. 네. 그러므로 성도님께 네.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속해서 아드님의 그 도박 돈을 대주는 그런 대부업체가 되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끊으시겠습니까? 지금 끊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도박을 계속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나요, 목사님? 없죠. 아. 그러면 네. 물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르기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관심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네. 주구장창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르기시는데 요한계시록 네. 3장 20절 말씀대로 주구장창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마음 문을 두르기시는데 주구장창 열지는 않고 세상에 활짝 열어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돈돈돈돈 도박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 고회, 목사,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성도님께 지금 매우 가혹한 말씀이고 그리고 엄마로서는 무척 듣기 싫은 말씀일 텐데 지금 끊지 않으면 다 망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네. 아드님한테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네. 두 가지. 첫 번째, 엄마 아빠 더 이상 너 돈 못 대준다. 네. 두 번째, 이제까지 엄마 아빠가 네 도박비 갚아준 거 네가 각서를 써가지고 네가 나가서 허드레드 하든 일용직 하든 네가 어떻게 썼는지 너의 땀으로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네 돈을 갚아. 네. 네. 그래서 그 서약서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거를 두고 보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갚으면 그걸 엄마 아빠 쓰는 게 아니고 칼쪽에 네. 모아놓으세요. 네. 네. 모아놓으셔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진짜 이제 좀 사람 된 것 같다. 네. 그럼 그때 가서 탕감해줘도 늦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아드님이 네. 10원 한 장이 얼마큼 귀하다는 그 돈의, 그 돈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중3 때부터 그러니까 돈의 네. 무서운 걸 몰라요. 네. 돈이 너무 쉬워요. 네. 그리고 일 저지르면 말썽 부리면 엄마 아빠 항상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돈을 네. 무서운 걸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돈 무서운 거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 가서 어떤 괴물 될지 몰라요. 네. 제가 아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60몇 년 거의 70년 살아오면서 네. 전 그걸 너무 많이 봤고 네. 그리고 저도 오랜 세월 마약 중독자로서 네. 돈을 끊지 않으면 돈줄이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인지 마약이든 도박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인지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하나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그냥 돈만 끊는 것이 아니고 네네. 계속해서 아드님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는 해야죠. 네네. 계속. 아, 그럼요. 당연히 엄마 아빠로서 네. 그거는 당연히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네. 자녀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엄마 아빠도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본인들도 네네.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도박 중독은 네. 돈줄이 끊겨야지 그때부터 뭐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네. 제가 미리 성도님께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엄마 아빠가 끊어요. 돈줄을 끊어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온갖 방법을 다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번만 갚아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갚아줘요. 그러면 또 얼마 해가지고 엄마 아빠 진짜 이번만이야 이번만 네. 갚아줘. 네. 그래가지고 이번만 하다가 이게 안 끝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엄마 아빠가 네. 이걸 더 이상 이제 돈 안 갚아줘요. 그러면 네. 어디서 가가지고 돈을 꼬올 거예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이번에 나 진짜 큰일 났다고 나 진짜 오늘 오후 5시까지 안 갚으면 나 장기 적출한대. 네. 네. 그러면 또 엄마 아빠 또 갚아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드님이 아니고 네. 아드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온갖 네. 거짓말로 네. 아드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휘둘러 놓을 거예요. 네.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건 아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목사님께 전화까지 드리게 된 건데. 예. 요즘 그 화두로 올라오는 게, 네. 중학생들이, 네. 온라인 도박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학생들 사이에 퍼진 거 아시죠? 그래서 아, 위에 나쁜 놈들이 아이들한테 누구를 데려오면, 거기 데려온 거 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거기서 뭘 주면서 이렇게 다단계가식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 150명이 걸려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중학생을 생각 못 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아마 조만간에 아마 초등학생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네. 저는 왜 도박하는 남편을 만나서 네. 또 도박하는 아들을 제가, 이게 다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딱히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각 사람마다 또각 가정마다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도박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집에서 알코올 중독 아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람 피우는 집안에서 바람 피우는 자녀가 나오고 그런 어떤 영적 대물림이 있는 거죠. 남편은 아버님의 영이 네. 자기한테 왔다가 아들한테 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 네, 그렇게 대물림이에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아버님도 할아버지한테 내려올 수 있었고, 모르죠.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남편분이 이제는 돌아왔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돈줄이 말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돈줄을 끊길 때, 돈줄이 없을 때, 어디 비빌 데가 없을 때, 그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20년 후에 돈줄을 끊지 말고, 그날이 지금이 아닐까요? 네, 목사님 너무, 제가 너무 사실 힘이 들어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를 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아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끊어내고 이러는 게 온전히 거의 저의 몫이니까 너무 그게 힘이 들어요. 사실 아들 성장하고 할때 제가 좀 아들한테 좀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어릴 때 저도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혼자 막 열심히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게내 책임이 많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규모가 크게 안될때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받으면 갑자기 뿅 바뀌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아들을 막 그런 쪽으로만 저는 이제, 왜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건 아는데 제가 너무 자신이 없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그거 말고 이렇게 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막 무조건 바꿔주셔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먼저 아드님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네. 성령 역사하시지. 아, 네. 계속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네.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냥 뭘 네. 해주세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내가 또 내 방법 살게 되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힘들어요. 아, 목사님. 네. 애가 네. 이제 뭐 빚을 갚거나 그럴 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용돈을 주는 건 어떨까요? 주지 마세요. 아, 그것도 용돈을 가지고 또 도박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 카드 쓰게 해준다든가. 뭐. 오. 그런 것도 안 되겠죠. 절대로. 아, 네. 차비가 없어? 걸어. 걸어갔다 네. 와. 걸어갔다 알겠습니다. 와. 차비가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을 수 없어. 그럼 먹지 마. 나가지 마. 아, 알겠습니다. 네. 이 혹시 그 성들려면 도박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중독 같은 거 걸리시죠? 없었었죠? 네, 저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네네네. 매우 먼 사람이에요. 저는 뭐 저는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네. 감사하게 도박 중독 안 됐지만 제 네. 주변에 도박 중독했던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네. 그 사람들은요 네. 진짜 10원만 있어도 나가서 한번 베팅해봐요. 왜냐? 네. 10원이 100원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100원을 갖다 또 집어넣으면 만 원 될 수 있으니까. 만 원 되면 절제 이것이 100만 원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0원 있으면 가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꿈꾸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네. 잔돈이든 큰돈이든 도박하는 사람들 옆에 돈을 일전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안 돼요. 그래서 용돈도 끊으시고 카드는 절대로 안 되고, 네. 네,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뼈 깎는 아픔일 거예요. 그렇지만 네. 지금 뼈를 깎는 아픔이 낫지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성도님 위해서 또 아드님을 잠시 기도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물론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남편 꼭 만나주세요. 우리 딸과 아들 꼭 만나주세요. 우리 네 식구 딸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 도박 중독에서 완전 풀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굳건히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꼭 만나주세요. 이 더러운 올가미에서 이 더러운 중독에서 완전 자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꼭 만나주세요. 제가 할 바를 할 테니 성령님이 나머지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네. 저희도 이제 들었으니까 네. 성도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스 제스 가족분들 그냥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네. 우리 얘기 같이 들으면서
저희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네, 됩니다. 힘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믿겠습니다. 네, 믿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님 같이 기도할게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독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도박, 어떤 분들은 술, 어떤 분들은 담배, 어떤 분들은 팔랑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투자해가지고 자꾸만 돈 손해보는 자, 어떤 자들은 음식의 중독, 쇼핑의 중독, SNS 중독,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어느 거라도 예술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술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중독에서 자유받을까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모든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마약, 도박, 인터넷, 어떤 분들은 이상한 야동, 드라마, 음식, 쇼핑, 이런저런 거 자꾸만 팔랑기 때문에 사람들 당하고 사기당하고 투자하고 이런저런 것, 어느 거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찔러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세요. 버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권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중독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하게 던질지어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중독을 다 아버지께서 없애주시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중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중독에서 저희를 완전히 자유롭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독에도 어떤 중독에도 크든 작든 모든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죠. 진짜로요?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빈자 보이시죠? 상당히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모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잡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